정철이 쓴 송미인곡 제목 자체는 삼미인곡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미인곡 2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1탄이 있었죠? 삼미인곡. 요게 1편. 송미인곡은 2편. 님과 이별한 여인의 정서를 통해서 연군지정 아 임금님 사랑해요라는 노래 임금님 사랑해요라는 이야기를 표현한 가사입니다. 조선시대 서정갈래 아 글의 종류로 따지면 시에 들어가는구나. 전개와 작품의 표현 기법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봅니다. 옆에 해석은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굳이 해석을 한다라기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여인이 두명 등장합니다. 감녀라는 여인, 을녀, 그러니까 1번 여성, 2번 여성, 요 정도의 느낌이 있지. 1번 여성, 감녀는 을녀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을녀가 구구절절히 사연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감녀는 역할 자체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을녀는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작가의 생각은 을녀가 대변하겠네요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감녀든 을녀든 둘다 작가의 의식을 반영하는 인물입니다. 감녀가 하는 이야기도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 을녀가 하는 이야기도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받아주시면 된다. 원래 을녀는 하늘에 살고 있었던 선녀고 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지상에 나와서 털레털레 돌아다니고 있지. 그래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지상으로 내려왔었던 이 감녀가 을녀에게 물어봅니다. 대가는 벼각시 본듯도 한디오이고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선가 본듯도 하군요. 어머 언니 나 몰라? 나 당신 아는데 이런 얘기죠.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천상배곡경이었었는데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져서 저물어가는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 어머 언니 천상배곡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지상에 내려와서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천상배곡경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의 처지를 천상에서 버림받아 하계로 내려온 여인에 비유했다. 그러면 천상배곡경은 어디겠어요? 임금님 곁이겠지. 한양입니다. 궁궐에 있는 거지. 어와 감탄사죠. 너로구나, 너로군요. 이 나이에 사설 들어보시오. 이 나이에 사연을 좀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엄청 하고 싶었나 보지. 누가 아는 척했다고 다짜고짜 내 얘기 좀 들어줄 테야? 이거지. 옛날에 여기에서부터는 어떻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 얼굴, 이 거동, 나의 행동이 님 괴함 즉 한가마는 님에게 사랑을 받았었지. 그래서 님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쩐지 나를 보시고 큰따옴표 너로구나라고 여기실 때 방금 읽은 두 줄을 묶어서 과거에 내가 임금에게 사랑을 하면서 관직에 있었을 당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금님한테 발탁되었어요. 내 얼굴, 내 행동이 님 사랑받음직한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시고, 그래, 너로구나라고 여기실세. 너 마음에 든다. 너나좀 모셔라.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었지.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어. 관직을 할때 다른 생각이 없었지. 관직에 임할 때 사사로운 생각 없이 오직 님에게 충성만 다하면서 그렇게 관직 생활했었었지. 이래야 아양이야 교태야 교태야 어지럽게 하였던지 너무 나대섰던 것 같습니다. 오빠 더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까불었었던 거지. 그냥 살짝 업돼 있었어.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던지. 사실,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막 연애하는데, 어머, 얘 이랬어? 얘왜 이렇게 텐션이 업돼 있어? 이거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연락이 좀 뜸해지지 않나? 이렇게. 연애할 때, 헤어질 때 그렇게 막 잠수 타고 그러지 마. 너 별로야. 우리 그만 만나라고 해서 얘기해줘. 그 정도 예의는 갖춰줘야지. 아, 그 전에 여친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먼저냐? 아, 네.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럽게 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졌었을까? 나를 대하는 님의 태도가 변합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님이 태도가 변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설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 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 구절 찾으시면 되고, 내 잘못이에요? 라면서 자책하고 있다.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봤더니 내 몸이 지은 죄, 뇌같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 사실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이 산처럼 쌓여 있을 일은 없잖아요. 과장. 뭐뭐같이 직유법. 내가 한 잘못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하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겠는가? 소용이 없지, 서리법.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사자성어가 대놓고 있죠? 뭐라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합니까? 수원수국. 서럽게 풀어 헤아려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게 다 조물주의 탓이다. 체크 두 군데만 할게요. 이별의 원인, 첫 번째, 자신의 탓. 이별의 원인, 두 번째, 조물주의 탓. 아, 쌤, 그러면 조물주를 탓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물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조물주 탓하는 건 아니다. 지금 340쪽 맨 밑에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게 내 잘못이고, 내 운명인가 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랬더니 감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색깔 티나게 끊어 놓을게요. 이렇게 굵게 끊어놔. 감녀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런 생각 말아요.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라면서 위로해주고, 아니에요.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이다. 내 마음에 맺혀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왕 얘기 좀 해놨으니까 계속 이어서 얘기해도 될까? 님을 매셔이서 언제 과거에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내가 우리 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 물 같은 얼굴이라고 하면 일단 직유법. 물 같은 얼굴 해석을 하면 물같이 연약한 몸이라고 해놨는데 잘했네. 물처럼 연약한 내 몸이 연약한 님의 몸이 편하실적 몇 날이며. 춘한 봄의 추위, 고열, 괴로운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가을날, 동천, 겨울은 누가 모시고 있을까? 아, 우리 님 너무 연약해서 옆에서 잘 챙겨줘야 되는데 누가 잘 챙겨주고 있을까? 죽조반이라고 하면 아침 먹기 전에 그 어디야? 식당 가면서 먹는 그 스프 같은 거예요. 에피타이저. 죽조반. 아침 저녁 외 진지는 옛날과 같이 지내시는가? 아, 추위 더위 잘 차는데 잘 타는데 잘 있을까? 밥은 잘 먹고 계실까? 왜라면 임금이 먹는 밥이고요. 요게 궁중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방언 같은 겁니다. 현대국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회방언이지. 저녁 진지는 잘 드시고 계실까?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고 있을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님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뭐 추운데 더운데 잘 있나? 추운 날 감기 안 걸리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있나?
잠은 잘 자나? 라면서 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걱정의 내용이 뭐예요? 일상의 사소한 일을, 일상의 사소한 일을 걱정하고 있다. 그만큼 아, 을녀는 세심한 성격이구나. 님에 대해서 조마조마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노심초사,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 이야기인 거지.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감녀, 을녀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시작해 봅시다. 감녀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죠. 감녀, 보조적 위치. 작품의 전개를 돕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멘트가 감녀의 대사야. 극적인 결말을 짓게 합니다. 반면에 을녀는요,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중심 화자다. 중심적 인물이고요.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정서적 분위기는 어떤데요? 님에 대한 그리움. 아, 슬퍼요. 애상감을 보여주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의 의도는 뭔데? 작가의 의도. 임금 걱정. 나라 걱정.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인물 두 화자의 대화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님 보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자를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탄핵받고 낙향에 있어 고향에 내려와 있지. 자신의 지극한 연군 임금에 사랑해요라는 심정을 여성 화자에게 의탁하여 기대어서 표현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성 화자를 설정을 했고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얻는 효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여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수염난 아저씨가 임금님 보고 싶어요. 이것보다 아리따운 여인이 아, 님 보고 싶어요. 이게 더잘 먹힌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효과 정도는 서술형 문제가 있다면 대비해서 외워둘 만하다. 지금은 미인이라는 의미를 여성에게만 쓰지만 이 시절의 미인은요. 아름다운 사람, 재덕이 있는 사람. 하지만 이 시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임연인이지만 본질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임금님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아, 님의 걱정을 맨날 하고 있어서 님 다희,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나 알자고 했더니 님의 소식에 대해서 너무 궁금 궁금. 생각하다 보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사람은 님이 아니라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라는 것잘 체크해 두자. 내 마음 둘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라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방황하고 있음. 아유, 집구석에 있으니 마음만 심란하고 아무 생각 안 나지. 일단 밖에라도 나가볼까?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님 계신 곳을 바라봤는데 세상에,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구름과 안개 때문에 님을 볼 수가 없다. 구름과 안개가 님과 나 사이에 있다. 임금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철 입장에선 간신이 되겠지. 산천이 어둡거니 이일월을 어찌 보며 여기에서 이 시절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것들은 전부 다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천이 어두워서 임금, 님을 볼 수가 없고 지척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리를 어떻게 바라보랴? 천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당연히 바라볼 수 없지. 희진이 정신 차려. 괜찮아?
필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물가로 가서 뱃길이나 보자고 했더니 화살표 체크합시다. 3에서 물가로 넘어가고 있죠? 아, 그럼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 공간의 이동. 산에 갔다 물에 갔다. 이제 피곤해질 거예요. 산에 가서 봤더니 구름 안개 때문에 볼수 없었지. 그래서 물가에 가서 뱃길이라고 보자 했더니 배가 뜨나 안 떠. 왜?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배가 안 와. 산에 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장애물. 강에 갔더니 바람과 물결이 장애물.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전부 다 장애물, 관심. 그러면 시험 문제는 두 개밖에 없어. 이거 네개 말고 한 군데 밑줄 긋고 같은 거 찾기, 다른 거 찾기. 그 다음에 이네개 중에 한 군데 밑줄 그어놓고 같은 기능하는 거 찾기 1, 2, 3, 4, 5번.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한 거죠. 장애물 찾으시면 된다. 뱃사공은 어디에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가? 빈배 동그라미.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하고 학교쌤은 객관적 상관물을 넘어서 화자의 정서와 똑같이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확인.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내려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느껴지는 정서는 당연히 안타까움의 정서가 느껴지겠죠. 이제 해가 지니까 집에 돌아와야지. 모첨.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초가집 차가운 자리에라고 나왔죠? 모첨 차가운 자리. 아, 화자가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있는 낙향한 작가의 처지를 드러내는 시어 찾으세요. 모첨 찬자리. 한밤중에 돌아왔더니 반벽, 벽 한가운데 걸려있는 청등, 푸른색은 누구를 위하여 밝혀놨을까? 누구 보라고 저렇게 불을 밝혀놨을까? 푸른색 등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외로움을 나타내는 색깔이죠. 얘도 객관적 상관물. 하지만 학교쌤이 또 역시 푸른색 청등, 감정이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걔도 확인은 해 두시라. 아까 낮에 산에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자하니 방황했더니 낯사이의 행위들을 간략하게 제시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아, 낮에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적은 듯 잠깐 사이에 역진 힘이 다하여 푸잠 선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해서 그런가? 님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해서 그런가? 꿈에서 님을 만났더니 꿈, 님을 볼수 있는 매개체. 하지만 언젠간 깨어야 합니다. 꿈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지. 어떠한 한계가 있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꿈에서 깨면 모든 일이 다 헛일이 되는 거죠. 아, 님과의 재회가 가능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옷 같은 고운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구나. 아, 너무 안타까워. 옷같이 고왔던 얼굴은 과거. 반이 넘게 늙었어? 현재. 꿈속에서지만 님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 마음에 머금은 말씀, 임금님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라는 말을 슬카장 실컷 사르고자 했더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말했어요 못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정을 다 못다 하여 목조차 메어오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님에게 아무런 말도 못해. 그렇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진정되면 말좀 하려고 했었는데 오연된 방정맞은 개성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아, 너무 속상해. 중요 체크. 닭 울음소리. 꿈속에서마나 님을 보고자 했는데 그 노력을 방해하는 존재. 얘가 왜 중요하냐? 방해물? 그러면 여기 있는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랑 같은 애인가요? 같은 애는 아니야. 그래서 잘 나올 거다. 다음 페이지. 아니네.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아, 허사로다. 뭐가? 님 그리는 일이, 님을 그리는 일이 다 허사로다. 헛일이로다. 이제 체념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 님은 어디에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밖을 바라봤더니 얘는 확실하게 감정이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따를 뿐이로다. 누가 불쌍해? 그림자가 불쌍해. 사실은 내가 불쌍해. 그러니까 감정이입.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스여디어, 스여디어 무슨 뜻이에요? 차라리 죽어서 낙월 지는 달이 되어야지. 낙월 지는 달이 되어야지.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추리라 라고 을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감녀가 다시 툭 끼어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각시님 달이 약하니와 궂은비나 되소서. 낙월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하지만 궂은비는 알 수밖에 없지. 네가 사랑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낙월이 아니라 궂은비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낙월이라고 하면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 소극적이다. 하지만 궂은비는 적극적이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써볼까? 낙월은 왜 소극적이에요? 시각만 있으니까. 궂은비는요, 시각도 있고요, 소리도 들릴 테고, 비 맞으면 옷도 눅눅해지겠지. 촉각이 있죠. 낙월은 저 멀리 있지, 멀리 있어. 하지만 궂은비는 가까이 있지. 낙월은 달 떴는지 안 떴는지 어떻게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몰라. 궂은비는 어때요? 비가 오는구나라고 해서 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낙월이 소극적이라면 궂은비는 완전 적극적인 거지. 대놓고 얘기해. 이거지. 혹시 짝사랑하고 있으면 일단 빨리 가서 먼저 얘기해. 얘기 안 하면은 확률은 제로지만 말하면 그래도 반반일 거 아니야. 그리고 빨리 마음 정리하고 빨리 딴 사람 만나. 내가 걔 좋아하는지 걔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 낙월과 궂은비의 의미 별표. 어쨌든 둘 다의 공통점.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월은 을녀가 생각하는 것 멀리서 님과 함께 할수 없죠. 달이 할수 있는 일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절망감.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궂은비는 오랫동안 내리는 비입니다. 누가 생각했어? 감녀가. 옷을 적시며 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밀착할 수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을 님에게 전에는 간절함을 드러내주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런 걸 봤더니 감녀가 을렬보다 적극적인 애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이 작품의 글, 갈래, 글의 종류는 가사입니다. 가사. 장형화되어 있어요. 응? 장형화, 길어졌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뭐가 길어졌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3, 4조, 4, 4조에 사음보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음보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사음보 연장체라고 하시면 되지. 시조를 한없이 길게 늘렸었다라고 보시면 된다. 비교적 형식적 제약이 큰 시조와 달리
사음보 율격 이외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서를 담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길이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가사 문학 중 최고입니다. 충신 연주지사 임금님 사랑해요 라는 이야기의 중간 단계 정도 된다. 다음 페이지.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와 감녀와 을녀를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위로하고 하소연하고 나 죽어버릴 거예요. 달이 될 거예요. 달 말고 굳은 비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감녀와 을녀의 태도 차이. 나궐,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아, 소극적. 굳은 비, 가까이 갈 겁니다. 적극적. 그러면 정철의 마음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둘 다지. 작품을 고려하여 이 작품에서의 무엇을 창작 의도를 살펴봅시다. 일단 작품만 고려했을 때에 을녀와 님은 이별한 여성과 남성. 하지만 은거하고 있었던 작가의 상황과 연결하면 을녀는 작가 자신, 님은 임금.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이 작품에서 작품을 창작한 의도는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정을 임금님 제발 제 마음이 이러니까 알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다시 뭐라고 써놓으면 된다? 충신 연주지사. 충신 연주지사. 다음 페이지. 작품을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더 보편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신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더잘 먹힐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을 감상하여 형식적 공통성과 미리 쓸까요? 다음 작품은 시조, 정형시, 사음보, 세 줄로 쓰여진 사음보. 가사는 쓰고 싶은 만큼 쓰는 사음보. 공통점, 사음보 쓰면 되고, 차이점, 길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송미인곡과 비교해보고 가사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시조는 세 줄에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때려 넣어야 돼서 함축적인데 가사는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다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사가 등장했겠지. 내 마음을 베어내어 잘라서 별 달을 맹글고저 별과 달을 만들고 싶구나. 구만리 장천 먼 하늘에 번듯이 반드시 걸려서 고운님 계신 곳에 가서 비춰나 보리라. 임금님과 내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 내 마음을 잘라서 별과 달이 되어 고운님을 비춰보고 싶다. 라고요. 내용은 별거 없죠. 표현으로 보면 내 마음을 잘라낸다. 그럴 리가. 내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구만리 장천, 먼 하늘에 반드시 걸려서 고운님, 임금이 계신 곳에 가서 비춰두고 볼 겁니다. 마치 뭐 같아요? 송미인곡에서 낙월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지 멀리서만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어때? 소극적인 겁니다. 내용은 뭐 별거 없고요. 자, 살펴봅시다. 둘 사이의 공통점은 사음보 율격. 시조는요, 삼장육구 짧은 형식, 압축적이다. 하지만 가사는 어때요? 세부적인 인물과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장형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하려고 가사가 있구나. 가사가 발생한 이유.
화자의 정서와 변화 과정을 구체적이고 자세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아, 위에 있죠? 제약이 거의 없다. 자유롭게 정서를 담아낼 수가 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면 구구절절 사연을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선 후기의 가사 작품입니다. 조선 전기인 송미인곡과 비교해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박인노의 누항사라고 되어 있고요. 아, 이제는 수능에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온다, 나온다, 너무 오래됐어. 하지만 요 아저씨가 써놓은 가사 다른 건 중요하다. 그 중에서 누항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확인을 해두시라. 임진왜란 때 참전을 했죠. 집으로 돌아왔어.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났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는 지어야 돼. 근데 노비도 도망가고 있는 노비도 말을 안 들어. 밭갈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소가 있어야 밭을 갈지.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에휴, 너 소도 없지? 소 빌려줄게. 그래서 소를 빌리러 갔더니 그소 주인이 얘기를 하죠. 야, 옆집 아저씨가 어제 꿩고기랑 술을 가져와서 내가 그 사람 먼저 빌려주기로 했어. 미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국엔 뭐예요? 소 빌리려면 너도 돈 내고 빌려. 근데 그럴 돈이 없어. 털레 털레. 집으로 돌아와서 농사 포기할 거야. 밑으로 일단 내려오죠. 글의 종류 가사고요. 옆에다가 괄호 조선 후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임진왜란 이후 시골에서 있습니다. 사색적이고요. 사실적이다라는 말의 별표. 안분지족할 거예요. 물론 아, 먹고 살라고 일해야 되는데 자연에서 놀고도 싶고 내적 갈등 이후에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 하고자 하는 선비의 궁핍한 생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 사람은 현실 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이상 사이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 내적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아, 됐어! 몰라! 농사 포기할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린다. 자연의 은일 지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작가의 현실과 운명론적 인생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요. 소를 빌리러 갔는데 됐어. 돈 내고 빌려. 그거를 이렇게 은근히 들으니까 아, 몰라. 농사 포기할 거야. 이거인 거지. 와실, 달팽이방, 아주 작은 방, 자신의 집을 겸손하게 불렀다라기보다는 그냥 초라한 집 정도 될것 같아요. 초라한 내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나 졸려서 누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누워만 있는 거지. 북으로 나 있는 창문을 비겨 기대어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이면 오디세인데요. 오디세가 올 때쯤 하면 언제 오는 거냐? 봄에 밭갈이 할 때. 봄에 밭갈이 할 때쯤 우는 셉니다. 그러니까 농부 아저씨들은 생각하지. 어이고, 오디세가 우네. 밭갈이 떼놓치면 안 되겠소. 농사 지으러 가야지. 이때쯤인 거지. 근데 이 나이에 하늘 도둑나다. 내 하늘 더 키우는구나. 왜? 나도 저새 소리 알아. 밭갈이 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소가 없어. 밭을 갈 수가 없지. 쟤 울어봐야 소용없는데. 종조 아침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먼 들판을 바라봤더니 즐거워하는 다른 농부들의 농가 노랫소리도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다른 사람은 신나 있지만 나는 신나지가 않아. 그러면 아, 나 말고 다른 농민들과 나의 처지가 완전히 다르단 얘기지. 얘네들은 일하고 있어. 나는 일도 못해. 다른 농부들 일하면서 즐거워. 나는 근심 걱정만 너무 많아.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세상 물정을 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 되게 순진하게 소 빌리러 가면서 대가를 준비하지 않았었던 거. 맞아. 누구한테 빌리려면 뭐 돈도 좀 쥐어주고 고기라도 좀 줬어야 되는데 그냥 얼굴 들이밀고 좀 빌려주세요. 당연히 안 빌려주지. 아까운 저 소배 쟁기는 볕 보임도 좋으시고 날도 반짝반짝하구나. 가시가 엉켜 있는 묵은 밭도 쉽게 갈수 있겠지만, 밭갈이 할때쓸 소가 나에게 없으니, 허당 반벽, 빈 집의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집에 쟁기는 있어. 쟁기는 완전 A급이야. 근데 그러면 뭐해? 소가 없어. 집에 이상해. 완전 고급 휘발유가 한두 드럼 정도 있어. 있으면 뭐해? 차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지. 집에 전자레인지가 완전 A급이야. 근데 데워 먹을 3분 카레가 없어. 춘경, 봄 밭갈이도 거의 다 지났구나. 됐어. 팽개쳐 던져 두자.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했고, 놈 밭갈이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아무런 도리와 대책이 없는 무능력한 양반의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밑에 송미인곡은요,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맹세, 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하지만 조선 후기에 쓰여진 이 누항사는 가난한 처지.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 하고자 하는 선비의 궁핍한 생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됐을까요? 어서 오세요. 다음 페이지. 송미인고 내용은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오케이. 감려와 을려. 여기도 내용 확인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잘 읽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케이. 일단 정치.